안녕하십니까. 용산에서 온 연세 메디노블 클리닉 임한석입니다. 스컬트라를 시술할 때 꼭 유념해 두시고 기억을 하셔야 될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개념인데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두 가지를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팔자주름의 경우는 여기 그 말라 쪽 인디안 그루브하고 템플 쪽이 비게 되면 아무래도 이 근육이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접히게 됩니다. 그래서 스컬트라는 그 접히는 그 골짜기 부분을 메꿔줘서 덜 접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좋고요. 그것과 수직의 방향으로 아코디언이 주름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것과 수직의 방향으로 마치 실 리프팅을 깔아주는 것처럼 그렇게 얇게 시술을 해주면은 추후 그 부위가 어떤 고정 역할을 해줘서 처짐을 예방을 해주게 됩니다. 또 두 번째로 이제 그 약간 살이 많으면서 밑으로 이렇게 밀려 내려오는 주름 있잖아요. 이 얼굴 조직도 그 요소 신부 지방층에 그 스컬트라를 넣어서 보호하고 댐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딱딱 넣어주게 되면은 이 조직이 밑으로 이렇게 중력에 의해서 쏠리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스컬트라는 지난 20년 동안 과학적 증거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내에 남지 않고 모두 생분해되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생긴 콜라겐은 더 오래 지속되는 특징. 이것 때문에 스컬트라가 가장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히알루론산 필러하고 비교했을 때 히알루론산 필러는 아무래도 즉각적으로 볼륨을 주는 효과는 좋지만 뭔가 피부 탄력 개선은 힘듭니다. 하지만 스컬트라는 피부 탄력이 개선이 되면서 점진적으로 탄력이 개선되고 볼륨이 서서히 차오르는데 볼륨이 올라오는 패턴이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마치 볏짚을 겹겹이 쌓아서 이렇게 차오르는 듯한 느낌입니다. 내추럴한 결과를 오랫동안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것도 비유를 하나 들자면 어깨가 넓어지고 싶은데 필러는 어깨 뽕이 들어간 옷을 입는 거고요. 스컬트라는 운동을 열심히 해서 델토이드 근육이 커져서 어깨 뽕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환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료는 이분은 한 바이알씩 양쪽에 해서 총 두 바이알을 했고요. 저는 이제 10cc 믹스법을 옛날부터 써왔기 때문에 그거에 준해서 말씀드리면은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손가락 한 개의 넓이당 한 1cc 정도 쓰게 되는데 그것이 만약에 신부층 위에층 이렇게 하게 되면은 2cc까지도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뺨이 많이 꺼졌다 그러면은 뭐 4cc까지도 쓰고요. 그리고 보통 캐뉼라를 진전할 때 환자가 너무 아파한다. 보통은 캐뉼라를 끝까지 넣은 다음에 빼면서 넣게 되는데 중간에 환자가 아파한다고 하면은 살짝 뿌려주고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환자가 좀 덜 아파하고요. 그 다음에 안테로메디얼 측 쪽도 마찬가지로 딥 팻 패드하고 그 다음에 슈퍼피셜 팻 패드 그 다음에 약간 그 모공이 좀 늘어나 있기 때문에 스킨 리주비네이션을 위해서 서브 더멀로 인젝션을 해줍니다. 마리오넷 라인이 이제 여기가 근육 작용 때문에 접혀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마리오넷 라인의 안쪽이 볼륨이 적어서 디프레션 되어 있기 때문에 단차가 생겨서 또 이렇게 라인이 보이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마리오넷 라인의 내측부에 약간 디프레션 된 부위를 일단 채워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보호 역할을 해서 이 자월 팻이 안쪽으로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일단 지탱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피부가 만약에 연약하다면 자꾸 접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접히는 부위의 피부를 두껍고 질기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라인의 평행으로 라인에다 직접 그 같은 방향으로 서브너벌로 인젝션을 해줄 뿐만 아니라 지지대를 넣어주는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도 시술을 하는데 이 수직으로 들어갈 때 캐뉼라 팁이 자세히 보시면은 저 라인 지나갈 때는 서브더멀로 얕게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피부를 직접적으로 강화시켜주고 있습니다. 인젝션 비디오는 이제 칙은 뭐 흔히 넣는 부위니까는 다 이제 아실 텐데 저 칙에서 두 가지를 더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프리오리큘라 스페이스를 한번 잡아보십시오. 그래서 내 얼굴이 여기가 많이 접히면은 그만큼 얼굴 피부가 뭔가 남아돈다는 거고요. 그 남아도는 만큼 얼굴이 밑으로 헐렁거린다는 거고 그만큼 처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위를 콜라겐을 넣어서 잡아주게 되면은 이 부위가 타이트해지면서 덜 처지겠죠. 그래서 리프팅 목적으로 여기를 많이 하는 거고 여기를 논다고 해서 얼굴이 커지지는 않습니다. 저는 27게이지 캐뉼라를 사용하지만은 되게 얕은 층으로 피부를 탁탁 쳐주는 식으로 서버 더멀 인젝션을 해주게 되면은 볼륨은 증가하지 않으면서도 피부가 탄력이 생겨서 웃을 때 주름이 덜 생기게 됩니다. 웃었을 때 구겨지는 패턴이 좀 완화가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얼굴을 앞으로 숙였을 때 약간 드로핑 되는 정도 그것이 스컬트라가 어느 정도로 시술이 됐는가 이제 그거를
보려고 이미디어틀리 애프터 사진을 보는 거고요. 이분은 저희 어머님이신데 2016년도에 세 바이아씩 3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력 아홉 바이아를 사용을 했는데요. 신부 지방, 그 다음에 뭐 슈퍼피셜 팻패드하고 피부 노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술할까? 결국에는 그냥 할 수 있는 부위는 다 했습니다. 그래서 템플은 반병씩 이렇게 사용을 했고 양측에 한 바이아씩 사용을 했습니다. 딥팻패드, 그 다음에 뭐 페리오스티움까지 시술을 했고요. 비공식적으로. 그 다음에 슈퍼피셜하고 프리오리큘라까지 다 시술을 했습니다. 필러는 시술 직후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데 스컬트라는 시술 직후 모습은 왜 보냐면은 계략적인 패턴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시술 직후 모습이 이렇게 주름이 잘 펴진 상태라면은 추후 결과도 그렇게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스컬트라만으로 이렇게 펴지는 효과가 됐고요. 실제 애프터 사진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1년 지난 뒤에 찍은 건데 70대 후반에서 얼굴이 저절로 이렇게 좋아질 리는 전혀 없거든요. 스컬트라 효과가 연세가 드신 분에도 이렇게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은 스컬트라는 볼륨, 탄력, 그다음에 리프팅. 이거를 꼭 염두에 두시고 디자인하실 때 환자 얼굴을 잘 분석하셔서 꼭 성공적인 시술을 이어나가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